엄마가 갖고 와. 그냥 잘라가래. 네. 이렇게 달라고요. 두세 개만 하면 뭐. 그러면은 자, 키워보자 그만큼으로. 댓글에서 다들 뭐 편 좋고 좋고 하네. 여기인데 그러니까 21도 정도로 해놓고 밥 먹고 뭐든 어떤 거 드실래요? 주변에 뭐 해장국 있고 중국집 있고 뭐 있던데? 해장국 중국집 해장국 한번 먹고 가. 해장국 같은 거 먹고. 아니면 저 앞에 저 동네 마을이더라고. 거기 서울 걸으면서 보고. 영덕수입 엄마가 밀가루 너무 많이 갖고 있어. 할줄 안 하고 이런 거 벌써 생각해줘서 다 염색해. 애들이 사람이 잘해주니까
퍼펙션화가 됩니다. 불러주세요. 따뜻하게 걷좀 합시다. 차 먹읍시다. 오벌롱 무슨 차가 있냐고 봅시다. 무리. 안녕. 맛있냐고. 옛날에 엄마 그 언양 불고기 그 사다 준 거 엄청 맛있더라고. 그거 임진각이라. 응? 저 뭐야? 그거 좀 보자. 뭐야? 나는 솔로 좀 보자. 나는 솔로를 봐요, 엄마가. 다들 다 들고 있어. 이쪽이 재밌어 보여서. 아 그냥. 그걸 칭찬해 주셔야 돼. 지금 듣고 보니까 애랑 어른이랑 똑같냐? 확실하게 구분을. 야 이게 좀 뭐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시간은 서로 맞춰서 이 시간이 되면 아빠랑 일단 누는 것 좀 서툴고. 대신에 저거 하나 먹어야지. 메라토닌. 이게 안녕배틀 이렇게 튼튼한 걸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메라토닌 우리 갖고 왔다. 갖고 왔어? 응. 한통 갖고 왔어? 지금 다시 먹자. 자. 저게 영상보다 더 떨려. 날씨 같은 건데 저 못 죽었다. 멀미 엄청 나가 보네. 다들 한 숟가락씩만 먹을 거죠? 네. 어? 네. 아니? 어, 엄마 좀 먹을 거야? 응. 아, 그렇다면. 뭐야? 발로 뭘 쳤어요. 왼쪽 반대편에 집어야 돼요. 안 집혔어요. 몸을 저렇게 잘 듣고 있지 이렇게 했는데.
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녹음이 내 입을 괴롭혔다. 13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공수처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 추천을 내리면 오늘 오전 김관리관을 함께 보겠습니다. 아, 한 시간 동안 하고 만 원 주겠다. 그것도 3만 원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나가. 지금은 어떤 설치된 경우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. 대부분 이렇게 보행자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전 좀 뭐야 모델인데.